오늘은 가지와 단호박이 들은 코코넛 밀크 카레 만드는 법을 보여주겠습니다. 카레의 기본은 양파를 약한 불에서 타지 않게 오래오래 볶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볶아줄 때 카다몬이나 시나몬, 페널시드를 함께 넣어서 기름에 향기와 맛을 내고 시나몬과 카다몬은 10분 정도 후에 꺼내줍니다. 그 후 마늘과 생강, 썰은 것을 넣어주고 말린 고추도 넣어줍니다. 기름에 여러 가지 맛을 배기하는 것이 쟁점입니다. 그 후 영황, 큐민, 넛맥, 카레가루 등을 넣어주고 다른 채소를 더해줍니다. 채소를 한 2-3분 정도 볶아준 후 코코넛 밀크를 넣고 물을 더해준 후 토마토 페이스트도 넣어줍니다. 여기에 라임 주스를 넣어서 산도를 높이고 고수, 베이슬 등 허브도 넣어줍니다. 카레 소스가 완성이 되면 캐슈넛을 준비하고 단 호박과 가지는 얇게 썰어서 발사믹 식초와 메이플 시럽을 발라서 오븐에 구워놓습니다. 믹서기에 좀 식은 카레를 넣고 캐슈넛을 한 줌 더하고 오븐에 구운 단 호박과 가지 몇 개를 같이 넣어서 갈아줍니다. 갈아진 카레를 다시 후라이팬에 끓여줍니다. 밥 위에 카레를 부어주고 구운 단 호박과 가지를 얹은 후 샐러드와 함께 서빙하면 맛있는 인도 카레 완성!